XSFM입니다. IDWK 회사에서 이미 충분히 실적을 내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직장을 다닐 때 불편합니다. 방금 출산을 했다면 상황은 더 나쁩니다. 사람이 있기에 회사가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회사는커녕 직장 동료들마저 이해해주지 않지요. 물론 요즘 들어 한국은 어딜 가나 인심이 다 그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권마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현업에 종사 중인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취업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 두 번째 주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53회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트루마더 말고 얘기하면 마사오도 아니고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어제쯤 말이죠. 사회보장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요? 네. 허울에 의하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최고심의조정기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되게 그런 건 뭐 어디 사나 사회보장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붙기 마련인데 그냥 사회보장위원회인가 봐요. 대통령 산하인가 봅니다. 아, 예. 정확치는 않습니다. 임석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서 뭐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자기의 입장을 어디 그런 위원회 가시면은 유감 없이 잘 드러내시는데 거기서 하셨던 말씀 중에는 복지 현안에 관한 입장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말을 드디어 자기 입으로 합니다. 선심성. 네. 어제입니다. 그리고 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만 3에서 5세 무상보육 문제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네.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걸 중앙이 어떻게 다뤘는지 아니까 이 말을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지자체도 하지 마라. 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괜히 너네가 해가지고 우리 무한하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라면은 안 주셨답니까? 섭섭해야 할 텐데. 어딜 가나. 그걸 주... 메밀소바. 네, 일단 정정을 하고 어딜 가나 라면을 뿌리고 다니는 라면 몬스터는 아니세요. 네. 다만 이제 복지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해성천업의 장하나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입장을 처해보지 않은 사람 네. 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한국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네. 한국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외국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정말 뒤처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문제들. 제일 큰 게 여성 및 가정복지 이야기입니다. 네.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사실 저는 이걸 왜 연결시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늘 연결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대 간 갈등을 통해서 네. 입법을 꾀하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성별 간 갈등도 생각보다 잘 이용하죠? 지금의 여당은, 집권 여당은.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잘 이용하죠, 무조건. 네. 네. 그 갈등을 이용해서 지금의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혹은 기성세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가장 큰 건은 취업한 어머니, 꼭 아버지도 아니야. 엄마. 어머니들이 고용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문제. 고용이 돼 있어도 고용의 사각지대로 점점 벗어나게 되는 문제. 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데에 성별 간의 정치적 대립을 많이 이용합니다. 뭐 무슨 소재를 이용해서 그 뜻을 이루든 간에 결과가 이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입장에 처해본 사람, 이 입법을 해야 그나마 좀 바뀔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마인드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디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긴 삼겹살밖에 몰라? 내가 잔소리하면 내일은 목살 사올 거지?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리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ve Genuine Leather. 두 달간 2기에 걸친 황야의 1위 가죽공예 초급반 강습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현재까지 강습생들의 건강과 가죽은 모두 이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네. 함정은 아니다. 강습생들은 살아 돌아왔다. 네, 무사하다. 네.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아니구나. 뭐해? 왜? 대본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될까? 네. 왜 갑자기 두 줄 위로 뛰어 올라가? 네. 네. 11월 깜짝 놀랐어요, 청취자 여러분. 11월 16일에 시작하는 3기도 안전하게 가죽공예 수업만 잘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이 예상한 대로 네. 네, 함정은 아니었다. 네. 함정은 아니었어요. 네, 수강생들이 가서 가죽 제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네, 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잘 하고 있답니다.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앞에 지금 대체 뭐가 웃긴지 계속 웃으시는데 네. 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땡은 뭐죠? 땡. 아, 그 이거 나중에 들어보시면 광고예요. 땡 이런 소리가 나요. 이제 그 아, 광고란 뜻이에요. 일종의 어떤 그 따옴표 같은 역할. 아, 네. 그 컴스테이션 용산의 명소. 네. 정말 광고 들어보니까 네. 저희 집에도 그 PC가 다시 좀 필요해요. 네. 한 날 가서 네. 정말 꼭 가보고 싶게 이렇게 광고가 돼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땡이요? 아니에요. 기건 네. 그냥 음원 광고만 나와요. 네. 하여간 광고에 나오는 대로 전화해 보시면 고장 났다 그러면 노원구까지는 그냥 달려오십니다, 사장님. 네. 대전까지 네. 가시더라고요. 대전까지도 갑니다. 네. 네. 꼭 가겠습니다. 예, 현역이실 때 한번 무슨 소리야? 현역이실 때 한번 꼭 가시면. 예. 아, 끝발 있을 때. 예, 예, 예. 무슨 소리야? 20기를 아직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예예. 예, 예. 뭐 PC야 못 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직한 가격으로 잘해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좋아합니다. 그 현역이실 때 가시면 네. 그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라고요. 아, 네. 기념 촬영 당하고 네네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입장이 중요하니까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아직 애가 없는 집 신랑으로서 그 입장에 앉혀봤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몰랐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이렇다고 하네요. 이건 뭐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와 육아휴직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은 남녀 모두에게 뭐 차이는 있을지라도 적용이 되죠. 근데 이것을 적용받으려면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전제,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결근이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장과 노동자가 같이 있는데 애 낳은 노동자가 이용의 경우에는 출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합니다. 실제로 녹음이 있으면 이제 두 번도 출근하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출산휴가를 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육아휴직을 달라고. 아, 출산휴가하고는 다르죠. 육아휴직. 아, 육아휴직을 네. 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이게 안 겪어보면 모르는 거더라고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겪어보기 전까지는. 아기랑 단둘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화장실에 갈 때 문을 못 닫고 아기가 울면 나한테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네네네 진짜 그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절박한 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남자들 경우에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가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주인이 된다거나 기업의 중역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기 마련입니다 네 인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를 쌓고 난 다음에는 대다수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직장도 잃지 않고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때려치지도 않고 몇십 네. 년 동안 회사를 잘 다니고 혹은 오너가 되기도 하고 네. 하고 사는 걸 보면 애 낳은 경험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법이 왜 이럴까? 입장에 안처해본 사람들은 아닐 텐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육아를 안 해봐서 그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하고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비군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 아니에요. 애초에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입법기관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까요? 네. 그럼 더 나쁘네요. 아니, 예비군보다 더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비군만 해도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집에, 이병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애엄마가 애하고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겠다고 얘기를 해도 아, 뭐 애 보는 게 뭐가 힘들어라면서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냥 나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신랑이 그러는 것도 그지 같은데 혹은 아내가 그러는 것도 그지 같은데 국가가 그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용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만 취업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네. 심지어 이분은 내년에 4월 달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자르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고용주가 국민인데 국민이 자른 거죠 예, 예,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청년 실업의 위험에도 빠져있지만 이미 지금 출산맘으로서 업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분이 공교롭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갑의 장하나 의원입니다. 월계동 공릉동에.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네네. 귀여운 정치. 아 참 큰일 났다. 그거가 있잖아요. 예. 한번 비웃기 시작하니까 좀 맞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거고요. 옳습니다. 네. 귀여움을 스스로 어필하는 그러니까 순간. 완전 잘못한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지역에서 너무 학생 같고 뭐 아버지가 네. 출마하셔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귀엽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 제가 아직 뭐 멀었네요. 장그래 누나 장하나로 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 시간만은 둘이 엄마. 네. 둘이 엄마. 네. 매우 늦었지만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세상 빛을 보신 지 한 8개월 되셨을 거예요. 네, 댁에 계신.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계층,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개인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많은 법을 입법을 하셨으니까. 취업맘이시잖아요. 그렇게 되셨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결혼식도 임기 도중에 하셨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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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도 임기 도중에 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아까 다시 한번 더블 체크했는데요. 임기 도중에 출산한 국회의원 첫 방입니다. 네. 사상 최초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기록은 당시 새누리당에 2012년 5월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던 김희정 의원 새누리당 네. 이분이 둘째를 출산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그분까지 임기 내 출산으로 쳐도 네. 초산은 사상 최초. 네. 막 이게 중요하다니까. 네, 네. 저 초산녀예요? 그럴 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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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신선하고 이상한 표현이네요. 네. 초산녀. 하여간. 네. 아, 초산은 최초. 네. 예. 네. 그래서 모신 거예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출산해서 지금 원래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직장은 국회예요. 네. 국회의 노동자 중 한 사람이시잖아요. 으로서 보시기에 국회에는 출산하고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장입니까? 자기 직장에서 취업맘이 겪은 그러니까, 출산맘이 겪은 얘기를 그러니까 뭐 들어보죠.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고 관련 직원들을 포함하는 얘기, 그렇죠. 뭐, 질문이죠? 네. 네. 그들 중 하나시니까. 아, 네. 전혀 아니고요. 아, 힘들어요? 네. 아, 힘들다. 전 그래도 누가 저한테 뭐 며칠 만에 출근해라 이런 사람은 없는 건 맞지만 일 자체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도 뭐 주구장창 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움직이려고 해서 그 다른 분들이 출산휴가 90일까지 다녀오시는데 좀 그 전에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빨리 등원을 하셨던 게 출산하고 5일 뒤인가라고 기록이 나와 있네요. 그때는
총리 안 된다고. 네. 총리 네. 인준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반대표 찍으시느라. 와, 그냥 주마등처럼인데. 네. 출산 5일이면은요. 아, 진짜, 네. 산후조리원도 거의 못 가신 거예요? 아니, 산후조리원에 있고요. 근데 뭐, 방 밖으로, 이불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보통. 네, 네 잘 안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참, 애 난 지 얼마 안 되는 산모가. 네. 아, 총리 반대로 나오고 그 투표 약간 어이없는 총리 후보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기억은 하세요 다? 네. 아, 다 기억은 안 나도 그 네. 몇 년은 저는 그... 이완구 총리 때 그때 투표로 나온 거였는데요. 이완구 네네. 네. 저도 그, 고민 많이 했는데 안 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요? 출산 후에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찬물 샤워하는 집에 가기. 네. 근데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인종마다 다르고 네. 그럼 그때면은 5일이면은 아직 어머님들에 따라서 임신 중독도 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극동아시아의 정서에서는 어렵죠. 네, 하고 남편께서 네. 허락을 결국에 좀 못 구하고 갔어요. 처음에 상의했는데 절대 가지 말아달라고 했고, 근데 제가 잠깐 도망쳤어요? 남편 좀 모르게 이렇게 다녀왔다가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깨졌어요? 네, 깨졌다. 깨질만 하죠. 좀 네, 합의 안 됐으면.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저를 가족, 부인, 그냥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본인의 몸은 본인이 되게 챙겨야 되고 누구도 네. 그렇게 주변에서 당연히 일하고 이 직업 특성상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일하는 모습을 더 선호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그 너의 몸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네. 현명하게 행동해라고 네. 조언을 해줬죠. 해산 도중에 엄마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반대 안 하면 사실 신랑도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였는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노동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노동 업무는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라서 역설적으로 네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포지션이 맞고 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들까지도 국회의원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는 특히 환노위에 있으니까 노동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네. 막상 부자진들도 노동권 상당히 자기 노동권 지켜주기 어렵다. 네네. 네. 네. 그런 편, 그런 직장이죠. 그 보좌관들과 의원님들 정도까지는 알겠고 국회에는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쪽 의원님들 아니시더라도 관리를 위해서 많은 상주 직원들이 있는데 네. 거기는 완전히 정규직 비정규직 운명이 갈리죠. 그 안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동문인가 서문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취재할 때 들어갈 때 보면은 큰 어린이집 하나 독채 하나 이쁘게 지어진 건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좋네. 그래요? 네. 그거 말고 다른 문제에서는 업장으로서 애 키우기에 지금 국회의원집이 3건까지도 또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수요에 아, 줄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활용한 일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보좌진이나 아니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인데. 활용하시나요? 아, 저는. 아직 아니잖아요. 아, 아직 너무 어린가? 네. 근데 다른 직원분들은? 아, 제가 직원분들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 국회에서의 문제도 오늘 질문하실 주제 있잖아요. 네. 출산휴가 이건 입어야지. 좀 서두입니다, 서두. 국회 네. 얘기하는 건. 여기에 국회 네.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들이니까 네. 보장을 잘 받아요. 뭐 길게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특수해요. 국회의원도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15개월 갔다가 복귀한다고 했을 때 임기 안에 그럼 당신이 갔다 올 동안 누군가 대신 그 자리에 일을 해야 되고 네. 돌아오면 나가줘야 되고 그런 건데 국회 전체 보좌관들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10명짜리 10인 이하 사업장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 있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 의원실에 저보다 훨씬 앞서서 네. 이렇게 아이를 낳은 보좌관 여성이 있었는데 네. 15개월을 다 갔다 왔어요. 네. 오게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정해진 시간만 그 일자리를 할 걸로 합의돼서 누군가 일하기 사람 찾기 힘들고 되게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국회에서는 보좌관이 여성 보좌관이 육아휴직을 그 출산과 동시에 사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 대다수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사직서를 같이 내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것들이 아직 만연해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을 사직서와 동일시하는. 아니, 같이 내야 돼요. 어. 최초의 육아휴직 낼 때 사직서도 같이 내세요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으로서의 국회는 다른 직장들하고 똑같군요. 시험맘들 입장에서는. 보좌진들한테는 더 나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 직장 자체도 4년 뒤에 계속 문의
열려 있을지 아닐지 모르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한 경우니까. 네.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노력이라도 의원실에서 하고 있나에는 의문을 가져보죠. 노력도 안 한다. 그죠. 이제 어제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더 어려운 문제인 게 어제 시간에는 그 정도 얘기했어요. 모든 국민과 전경련의 입장 정도 부딪히는 문제? 그럼 사실 절대하게 좀 위치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이해하기 쉬워요. 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요. 모든 작은 규모의 사업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0인 이하의 사업장, 대기업에서부터 그렇게 작은 회사들까지. 네. 옆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떠맡아야 되고, 혹은 후임을 잠시 임시로 들어온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고, 혹은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당장 애를 낳은 부모의 입장. 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입장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다. 그 의미로 보자면 직장으로서의 국회도 녹록치 않고 나머지 한국의 그림하고 똑같다. 네, 근데 저는 이 뭐 노동의 문제로서 뭐라 그럴까 모성 보호라고도 하고 일가정 양립이라고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양극화 대결 구도 중에 하나고 네. 노동 그렇습니까? 문제로 볼 수가 없어요. 상임수석님께서 앞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네. 한 집안에서 애를 키우는데 남편도 심지어 이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부인이 낳아서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도 이해 못하고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이 문제도 다 연결돼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 맞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뭐 이념적으로도 소위 보수라고 하고 진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접점을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의 네. 고리 깊은데 네. 대한민국 사회는 특이하게 남성 여성 간의 이 성별 간의 네. 그 몰리에라든가 네. 연애할 때 정말 뭐 사랑하고 키스하고 뭐 스킨십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네. 서로 그 성별이라든가 그 젠더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네. 정말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지금 뭐 사장님 욕하고 법제도 욕하기 전에 이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이 아이의 부모. 이 두 사람 간의 이 문제가 좀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하잖아요. 뭐 방송 듣는 분들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상기해 보셨으면 해서요. 얘기 드려요. 예. 이 물론 주제는 요 노동법 문제지만.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 네. 이렇게 애를 보고 있으면. 이용이 할 말이 네. 많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애를 왜 이렇게 울리냐 이러면서. 네. 이렇게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애는 새로운 얼굴이니까 빵끗 웃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착하게 잘 웃고 이런 애를 왜 그렇게 울리냐고 혼내셨어요. 네. 근데 언제였더라? 며칠 전인가 몇 주 전인가 어쩌다가 30분 정도 애를 볼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혼자서 애를 보셔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잔소리를 안 하세요. 네. 입장 경험시킬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시 말해 장하나 의원 취업맘을 제외한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입장일까봐 걱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겠죠. 그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애를 왜 울려? 그 말은 진짜 짜증나겠다. 대박 짜증나겠다. 애는 울어. 아 근데 이제 겪어보시고 나니까 네.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예. 입장에서 이야기를 출발을 했습니다. 재미없는 법 이름을 하나 이야기를 해보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 대표 발의자는 장하나 의원입니다. 네. 요걸 좀 소개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과하고 근로기준법 두 개를 냈는데, 네. 그전까지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건 다들 아시고요. 네. 근데 제도는 있지만 잘 못 쓰던 제도 중에 네.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그 생리휴가 못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대한민국 법에 버젓이 있지만, 네. 아무도 감히 쓰려고 하지 않고,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주체가 고용주다. 네. 그럼 못 쓰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또 처벌은 받아요. 그러니까 받긴 받아요. 네. 아, 출산휴가는 특히 예. 진짜요? 예. 근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잘 안 줬다 이런 직장에서 그런 일에 처했을 때 여성 노동자가 그 사건을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 진정을 해서 네. 사건이 계속 진행이 돼서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아야 될 시간도 더 지나서 네. 처벌은 받아요. 근데 그때 사용주가 그러니까 사장이 마음을 정말 악독하게 악랄하게 일부러 먹고 너도 당해봐라 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안 준 상태가 돼버리면 네. 갔다 왔으나 무단결근이야 해서
그걸 징계하고 자를 수도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은 아, 그러니까 고용주에게 강제하되 보복의 길을 열어놓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은 네. 이제 일정 기간 전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임신한 상태고 언제 출산을 할 건데 그러니까 출산휴가 이때 갔다 오고 육아휴직 언제까지 갔다 오고 할 테니까 알고 계셔라고 회사에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회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예고한 일로부터 휴가 휴직이 개시된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통보하면 끝나는 법이고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 무단결근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노동자도 일정 기간 이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되지만 네. 애기 낳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네. 사장이 허락하거나 허가를 해야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단한 입법도 아니고 사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비정상의 정상. 네, 그렇죠. 그 정말 훌륭하신 것 같다. 아, 네. 이게 사람 그러게요. 새삼 놀라고 계셔 왜? 네, 비정상의 정상을 해야죠. 대통령 짱. 아, 그러네요. 그 다른 이야기는 이제 뭐 아, 사장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은 뭐 회사 옆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다가 그 레토릭 하나에 저는 그냥 스트라이크인 것 같아요. 고용주가 이걸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애가 나온다는데 그건 노비 취급이죠. 예, 네, 애가 나온다는데 애가 나온다 예정일이 내일이라는데 노비도 출산은 보장해주지 않나? 뭐 일 시키면 해야죠. 조선시대 그 문제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노비는 출산휴가 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일지도 모르겠어. 뭐요? 그 노비의 주인들은 옛날에 네. 그런 출산휴가에 인색치 않았나 보지. 아 왜냐하면 애를 낳아도 그 애도 내 노비인데 인색하겠어요. 한 명이 더 일꾼이 되는데 정말 답답하다 정말. 그렇구나. 아,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저한테 그러세요. 경국대전에는 올라 있으나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왜 고용주는? 아, 그냥 경국대전 좋아요. 네, 네. 몰라. 아, 끝에야 뭐 경국대전 정도에나 나와 있었을 아, 법하다. 네네네. 예. 방송을 세 번 연속 망친 의원도 있습니까? 그만 생각하시라고 했죠. 아니, 그, 아, 아직 괜찮아요. 왜? 아니, 삼진 아웃. 아, 그 뭐지? 이거 국회 초산녀에서 이제 삼진 아웃으로. 무슨 노잼 포비아 뭐 무슨 뭐. 그러니까 노잼 포비아야. 다들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너무 그. 자, 좀 한숨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한숨이 좀 보는 눈이 높아서 걱정을 예, 많이 하실 자. 수 있는데. 예, 뭐 예, 예. 저 새가 날아든다에선 재밌다고 그랬다면서요. 아유, 잘하셨을 아니야, 거예요. 아닙니다. 자, 거기서도 그냥 참. 깠어요. 잘 못한다고. 그리고 이제 자. 그 팟캐스트들 모아놓은 그런 댓글 많이 달리는 사이트는. 안 가보시는 게. 아, 네네네. 예. 아, 그죠? 예. 뭘 해도 욕을 먹기 때문에. 예. 아, 그래요? 예, 아니, 예, 근데, 예. 어쨌든, 네네네. 네. 그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말고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통보 없이 쓸 수 있다. 네. 아, 그 법의 중요한 정신은 그건 것 같아요. 노동자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법. 그래서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내 애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니까요. 네. 아, 그 문제네요. 아, 물론 뭐 국회의원이시가 또 이제 뭐 눈치 보고 못 그러셨을 텐데 만약에 국회의원 아니고 다른 직업이었으면 지금 애가 나온다고요 전화하고 끊으면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냐라고 하면서 이런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애 키우는 게 어떻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출산휴가 같은 거 가질 생각하지 말고 애 낳아. 예. 네. 이런. 야 그런 거 할 시간에 애 하나 더 낳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한노위만 지금 4년째니까 네. 여러 가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네. 예컨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이렇게 서비스 업계에 여성 노동자가 특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아는 사례는 백화점 1층에 보면 그 수입 화장품, 아주 고가의 네, 그렇죠,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하나가 본인들 월급보다 많다고 하는 이런 네. 백화점 노동자들의 얘기인데요. 이분들은 비싼 화장품을 구입을 한 분들에게 무료로 피부 관리를 해주는 일이 그분들의 일이에요. 백화점에서. 아 정말요? 화장품 구입의 네, 네. 서비스로. 근데 그분들 얘기로는 다 여성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젊은 여성들 피부 관리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인데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의 관리자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저 아기 가졌어요 하면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막 축하합니다잖아요.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저 아기 가졌다 얘기하면은 관리자가 몸 간수를 어떻게 했냐? 네?
너 몸 어떻게 굴렸냐라고 나와요. 무슨 소리야?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가졌는데 네. 왜 피임을 잘 안 하고 아기를 가져?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일하는. 아 기본적으로 뭐 피임을 하고 윗사람 사장도 아니네. 윗사람한테 허락 맡기 전까지는 애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그거랑 만약에 뭐 또 여성 그 간호사분들 많이 있는 이제 병원에서 병원. 또 무슨 대학병원에서인데 이거는 좀 나아요. 애는 낳긴 낳아야 돼. 근데 마구 낳을 순 없으니까 순번 정해가지고 누구누구 순번, 네. 알죠. 그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쉬는 동안 대신 일해줄 사람을 네가 구해와라 라는 등 계속 그런 부담에 휘둘렸고 피부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근무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반음부는 누워있고 이분은 서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왔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요만저만해서 출산하러 가야겠다. 근데 계속 병원 다니면서 유산기라고 해요. 보통 네네, 그죠. 좀 위험하니까 좀 쉬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대신이라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네가 책임져라. 대타는 네가 앉혀놔라. 뭐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 일을 하는 도중에 양수가 터져서 네. 애를 낳으러 가는데 그때도 이제 갑자기 택시 타고 가는데 거기도 악담을 한 거죠. 택시 기사님이? 아니 그럼 관리자가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서부터 그랬던 사연을 이제 국회 이제 정론관사가 기자회견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사과와 보상과 이런 것들을 했던 사연이 그건 있는데. 거의 사이코패스 아닌가? 청취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용하는 곳이 국회? 이용하는 곳들 중에 하나가 의원실입니다. 네. 010-3693-3971 119 아 그래요? 장하나 아 네. 장하나 핸드폰 아 진짜요? 네. 지금 그거 누르면 진짜로? 이거 터집니까 이거? 이 아이폰이 네, 010 맞아. 그거예요? 네. 다시 한번? 3693-3971 네. 장하나가 봤습니다. 저는 가끔 국회를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네. 한국에서 국회 의원은 그냥 욕하는 대상 또는 막상 앞에서 무슨 뭐 이렇게 막 띄워준달까? 뭐라 그러죠? 그렇죠. 뭐 받들어 모셔야 하는. 네. 이런 거지 쉽게 이용하지를 못하시잖아요. 좀 이용 많이 해주시라고 네. 연락처 남긴 건데.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주시. 해결을 네. 해요. 하고 너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게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네. 이게 법의 문제기도 하고 사실 현행법으로도 노동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노동부가. 안 해.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인신공격성이나 이런 발언 잘 안 하지만 노동부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공무원들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보장받는 대한민국의 아주 얼마 몇 안 되는 직장이에요.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전 정말 분노하고 당신들에만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광고주와 게스트가 동시에 비슷한 품목을 광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노총하고. 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민주노총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야. 아, 그렇구나. 사람들 나오면 다 민주노총 좋은 소리 마시는 그 민주노총하고 좀 경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아,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 네. 자, 사실 그 결과론적인 역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이상하긴 해요. 그 이야기를 하러 나온 노동자의 노동권은 별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장하나 의원님의. 그러네요. 예. 근데 정치인까지 이런 제도에 제대로 된 기본적인 복지에 혜택을 받을 만큼 가려면 나머지 국민한테 일단 다 돌아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그런 사고가 있어요. 네. 그런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다. 네. 네. 뭐 해외의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은 방금 해놨으면은 국회에 본회의 나와서 애 젖먹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도 못 볼 것 같은 수준인데 네. 제가 그 예. 아이를 낳기 전에도 노동 문제 관심 많고 또 여성 노동자니까 네. 이런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저도 이 용님하고 똑같아요. 낳기 네. 전에 이 문제를 몰랐고요. 아까 상상할 수 없었던 뭘 것도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19대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 남겨두고 이 두 가지 법, 남녀 고용평등 법하고 네. 근로기준법 이렇게 두 가지 발의를 해서 네. 이번에 5대 노동 악법 막는 것도 막는 건데 사실 네. 중요한 게 이런 법들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거 막다가 정말 중요한 마지막 정기국회에 실제 우리 일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법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잘하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충격적인 얘기들 많이 몇 가지 들었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전제에 있어서 대본의 맨 앞줄에 제가 써놓은 얘기임에도 살짝 황당하긴 합니다. 아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주 아니라 그냥 자기 바로 윗사람 한테도 허락 안 맡으면 네. 노동환경 그지 같아진다. 애 낳으려는 사람들은. 예. 그 대한민국 사회가 참 이렇게 애를 낳고 키우는데 뭘 이해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저마저도 그랬으니까 애를 낳기 전까지는. 뭘 이해했었잖아요.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많은 아빠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운이 좋게도 육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회를 사실 그 아빠들이 피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빠들이 애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본다기보다는 이런 걸 해볼 기회 자체를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기회를 최초에 박탈당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네. 일을 밤까지 하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애 낳은 다음에 일부러 없는 야근도 막 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런 있는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네. 어떤 포인트인지 그게 나쁜 것도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시군요. 네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사실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기 때문에 애초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못된 짓이 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겪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도 뭐 저도 네. 완전히 전면 부인하진 않아요. 네. 남자들의 경우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휴가가 며칠이게요? 남자가요? 맞아요? 남자의 출산휴가요? 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휴가. 전 몰라요. 모르시구나. 5일이고요. 그중에 3일만 유급. 이틀은 더 쉬려면 월급도 그러면 안 줘.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설날 추석도 아니고 내 애가 낳는데 3일만 유급휴가다. 아니 상추를 키워도 3일은 안 돼. 예비군도 그러잖아요. 그 3일도 네. 있는 줄 몰랐네. 아, 모르셨다고요? 네, 그것도 몰랐네. 네. 그리고 육아휴직은 제도는 있지만 거의 남성들 신청, 여성도 못 갔는데 남자들은 육아휴직 신청도 못하고 네. 그런 제도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의 그 출산휴가 정말 길어져야 되겠죠. 네. 그 두 가지 충격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이제 이용수석과 장하나 의원이 토론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사실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3일 남자들이 받는 유급휴가 3일 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논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문제는 시스템이 어떻게 애를 못 낳게 하는가 그렇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건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하여간 부모가 될 사람들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진짜 출산을 겪어보고 나니까 애 못 낳겠다는 게 이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애 낳은 다음날 애 낳은 전날까지도 이해 못하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시스템이 애를 못 낳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거죠. 애를 지금 낳아야 하고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권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한두 표가 아닌데 왜 이런 민의가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모신 분이 장하나 의원이었고 네. 예, 그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고요. 네. 예, 앞으로 이 문제 남은 임기 동안 혹은 최선이 되면 노원갑의 주민들이 시켜주신다면 최선이 되시면 그 뒤에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광고를 듣고 와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XSFM입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황야의 1위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ve Genuine Leather.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어제도 그러셨지만 장하나 의원은 주의가 산만하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근데 다만 국회 안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네. 광고 듣는 도중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번 국회 안에 그냥 다 처리해버리겠다. 근데 원래 그렇게 6개월 안에 그냥 야당도 아니고 야당 초선 의원이 낸 법안 통과되는 일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시죠? 뭐 이 법안은 사실 여기 다 누군가의 딸, 아들이시잖아요. 네. 오, 그죠. 그러니까 해줄 거라고요? 근거. 근거. 더 확실한 근거. 왜냐면 이 법안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듣기에, 국민들이 듣기에 마음에 든다면 그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서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더 무서운 근거. 내가 이 법안 통과시킬 수 있다. 다들 회사에 말 안 하고 애 낳아도 그게 불법이 아니게 하겠다. 네, 어쨌든 결국 새누리당을 설득시켜야 되는 문제잖아요. 모든 법안. 네, 그렇죠. 네. 이건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을 잘 해야죠. 뭐 그 이상의 뭐 대단한 근거는 없는데 네. 이 법안은 좀 이것도 통과 못 시키면 그냥 제가 정말 지지를도 못 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안 주면 사업주가 처벌도 받는데 문제는 사업주가 처벌 받고서도 끝까지 안 줘. 그럼 넌 못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회사를 잘리거나 네. 이거는 법 개정이라기보다 지금 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가서 우리를 대신해 주셔야 될 우리의 일꾼이니까 지금 네. 한번 훈련을 시켜봅시다. 네. 새누리당의 방패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4년째 규제 줄이느라 정신이 없다. 네. 이런 규제 만들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장난. 혹은 고용 안정성을 침해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위협이다. 네. 이런 입장 대변. 그거 어떻게 이기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인지상 그럴 네. 리가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 할 리가 없어요. 아, 이거 좀 너무 그건 좀 심하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안 소위 안건을 아예 안 올려버리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그쪽의 여덟 명을 가지고 쌩까는 방식을 할 것이다. 왜냐면 아까 전에 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만큼 법안이 수백 개 있는데 그 중에 네. 우리가 이번 법안 소위에 다룰 수 있는 것만 선별을 해서 넣잖아요. 네. 근데 이 법을 반대하는 방법은 막상 토론을 하면 전혀 명분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또 그것이 알기 싫다에 전화. 헬프콜을 치실 것이다. 해서 네. 이거 다루지도 않는데 라는 이걸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는 뭐. 홍보전을 해보시겠다. 네, 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더 세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아쉬워서. 이기면 좋잖아요. 예. 네. 안 되면. 그렇죠. 네. 그 문제의식이 되게 지당하잖아요.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개정안을 낸 게 2015년이라니. 안 되면 제가 우리 둘이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가능한가요? 아기? 예. 말 잘하나 보다, 이제. 오, 말 잘하나 보다. 아, 의원님에 비해. 제가 얘기한다. 개그감도 있고. 네. 예능감도 좀. 엄마, 아빠도 잘 못합니다. 아, 네. 이렇게 복화술을 하듯이. 아, 네, 그러세요. 네,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어떤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실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더 홍보력을 끌어대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오마이뉴스하고 서면 인터뷰를 하셨어요. 육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입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입안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매우 선진국 국회의원 같은 말씀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 법이 지금도 징역 1년 하고 1천만 원인가? 그 1년 이내의 징역과 1천만 원 예, 벌금이 이상의 벌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하지는 않은데 네네. 그럼 왜 여기까지 가는
엄마들이 없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래서 사장이 그냥 자른 다음 자르고 가만히 있고 이런 엄마들인가 네.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못났나 아니에요. 제가 애를 가져보니까 네. 임신했잖아요. 네. 그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조사를 받고 사장도 조사를 받고 이렇게 법적인 소송 쟁송을 하는 이 과정부터가 태교에 안 좋고 아이한테 안 좋아요. 네, 그죠. 많은 엄마들은 이 과정을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 서울시 직장맘센터라고 좋은 기관이 있어요. 네, 그 네.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크라고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의 사례들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많이 봤는데 네. 엄마들이 아예 정말 내 뱃속에 아이가 없었다면 사장하고 멱살잡이라도 하겠지만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애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다. 네. 더 이상 여기 스트레스 받고 사장하고 뭐 휴가를 주네 마네 아니면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육아휴직 이후에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복귀를 하겠다는 건데 회사에선 네. 애 낳고 나면 그냥 너는 그냥 가버려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회사와 싸우지 않는 이유가 아이에게 그러한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를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아, 법대로 하고 지금 법에 따라서도 본인이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노동부는. 네. 왜 그럼 진정을 안 해서부터. 근데 진정이라든지 아, 그냥 진정합니다 하면 뭐 알아서 딱 와서 다 알아서 조사해주고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그렇지 전혀 안 해요. 공무원이 그럴 리가 있어요? 네. 예. 어, 하여튼 최소 몇 개월이 걸리고 네. 그 과정은 만삭이 돼서 아이가 낳을 어. 때 시점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부가 뭐 애 낳기 좋은 나라라든가 뭐 출산율 뭐 애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려면 네. 이거는 모든 걸 엄마들이 신고해야 되고 엄마들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면 이미 이런 일들 발생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개정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 장려 이렇게 할 자격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노동부 행태로만 보면. 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자면 사측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은 거기서 인식 개선의 대상은 회사들 정도가 아니군요. 국가 역시. 네. 국가 그리고 국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냥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저는 계속 잘 알았다가 아니라 저도 애를 낳고서야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이 육아에 대해서 왜 엄마들만 아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맞아요, 맞아요. 모르는 육아의 이 세계가 정말 신비로워요. 내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살면서 애 낳고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의 딸인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감쪽같이 몰랐을까라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신기하네요. 나도 누가 낳아서 길러가지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놈인데 거의 그 촉근이론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같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1차원이 숨어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 이런 헬게이트가 어. 이 사회의 다른 차원의 가정 속에 숨어있었구나. 어, 어, 어. 이런 거. 정말 이상한 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네.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정말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네, 네. 다들 말씀 잘 하시지만 이 엄마들이 얼마나 임신과 육아와 이 과정에서 힘든지를 왜 전역한 군인들만큼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지. 네. 그래서 제가 군대도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 유리한 조건이에요. 아. 그래서 유리한 입장. 예, 군대 다녀온 것처럼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뭐가 더 힘들어요? 아, 육아가 훨씬 힘들죠.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네. 저는 이 형은 군대는 매주 7일 동안 있었는데 육아는 주 5.5일에서 5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 중에 그 한 육아 한 6개월이면 군대 2년은 퉁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후하다. 네, 진짜. 육아 네. 6개월로 퉁쳐? 네. 근데 지금 이 비교는 이제 7월에 출산을 하셨으니까 4개월 동안의 경험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또 아이는 수십 년을 길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비교시잖아요. 그죠? 훨씬 밀도 있고 더 길죠. 밀도 있는데 길어? 네. 네, 그죠. 네. 아, 의원님의 궁금증은 신선하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네요. 예. 네. 한국 사람도 왜 이 얘기도 안 하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게요. 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좀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뛰지만 그러니까 뭐 네. 방송이니까 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뭐 국정화 요새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길을 여는지 아예 그 초목표가 없으니까 교육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아닐 거잖아요. 대한민국 교육이. 네. 철학이 없어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는 아주 기본적인 밥도 차려 먹을 수 있고 뭐 빨래도 좀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나아가서 출산하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기술 그냥 살아가는 기술을 전혀 안 가르쳐요 교육이. 근데 예전에는 예. 그거를 그러면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했는데 네. 지금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 다 일하시고 형제간도 되게 없고 가정이 되게 많은 교육 기능을 잃었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막 있지 못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가정 교육에 일임한다는 얘기는 방치한다는 얘기죠, 그냥.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이런 그 우리 세대 같아요. 뭐 핵가족 이런 말들이 네. 나왔던 이런 세대들은 지금 와서 내가 애를 낳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고 국가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게 다 주어져도.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 또래 부잣집 애라고 쳐요. 부잣집 애라는 말 웃기다. 네. 그런데 거기도 그렇다면 그런 여건이 있으면 잘 기르냐? 절대 아니에요. 거기도 부모 둘이 되게 평등하게 양육에 참여하는가 이런 문제를 보면 다 개판이에요. 그거를 많죠. 그리고 저는 군대 다녀온 건 무용담이 되는데 키우는 건 무용담이 안 된다는 게 이 사회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담론을 어느 성별이 주도하느냐의 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 네. 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인식 개선이 말이 그냥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요만한 정책의 인식 개선의 취지로 인터뷰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이게 활자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육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새로운 각성.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이제서야 투입하기 시작한 수준. 네, 것이고. 이 개정안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성의 육아가 엉망진창인데 네. 일하는 여성의 육아죠. 전체적으로 엉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직장을 갖지 않은 여성의 육아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과연 직장맘 소위 이런 워킹맘 이런 문제냐.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부모의 문제. 네. 모든 엄마들. 모든 엄마의 문제. 육아를 전담하는 아빠들. 네. 이렇게 육아의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인생이 그지 같아지는 게 문제인데 앞으로 태어나서 클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첫 해부터 몇 해까지가 공동화되고 망가지는 게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였네요. 생각보다 되게 당연하고 큰 얘기였잖아, 이거. 네. 생각을 작게 한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 혹은 잘못 큰 놈이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네. 쌉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본인께서도 얼마 전까지 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계셨거든요. 네. 몰랐어요. 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여기 네 명 앉아 있는데요. 저 빼고 다 예, 육아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네. 죄책감을 좀 상기시킨다 그래야 되나?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마치 육아를 못 견뎌서 모성애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엄마의 자격이 없는? 너의 모성은 그거밖에 안 되니? 약간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애 보는데 어떻게 힘들어? 애가 이쁠 시간도 짧은데 뭐 이러면서 뭔가 그렇게 보는 거? 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넷도 키웠어.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힘들다는 말 자체를 아예 차단하게 되는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 진짜 맞고 그래서 많은 육아 전담하시는 분들이 육아에 따른 우울증 이런 거 겪잖아요. 되게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예요. 많은 엄마들이 그 문제를 겪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전 그 산후우울증이 진짜 호르몬 때문에 오는 건 줄 알았잖아요. 아니었어. 근데 아니었어. 이거는 대한민국 겪어요. 사회의 나. 문제고요. 네. 그래서 많은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방치하면 전 더 늘어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성들의 출산 휴가는 90일까지예요. 네. 막 눈치를 빨개지잖아요. 네. 이현아 엔지니어가 이제 왕년에 육아할 때 오지게 겪었죠. 고생했던 네. 기억이 나는지. 네. 출산은 또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아기 키우기도 너무 힘든데 산후조리도 안 되고 몸이 힘든데 또 육아까지 한다는 게 엄청나게 이제는 느껴지실 거 아실까요? 그러니까 군대보다 훨씬 밀도 높게 고생하는 짓을 내 육체적 컨디션이 최악인 상황에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쉴 수 없이 하는 거고 근데 주위에 이해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네. 그 육아를 두 명, 세 명이 좀 분담도 해주고 잠깐 도와도 줄 텐데 요새는 다 따로 사니까 집에 낮에 나랑 애기랑 둘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헬. 정말 힘들고 이거는 헬. 뭐 애기가 미워 보이진 않아요. 애기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 그게 더 약올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예쁘다는 게 더 약오르지 않아요? 그런 문제. 네.
네롱 네. 이런 거요. 네. 근데 계속 눈물 흘리시는데 이게 연하 행정관 네 개고생 중. 예. 네. 아 저는 정말 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로 돼 있어서 법상에 네. 그 90일이 여성이 어느 정도 산후조리가 되는 날짜인 줄 알았답니다. 진짜. 네네네. 아니요 그냥.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요. 1년 그 이상을 저도 부족해요. 여성들이 산후조리가 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네. 근데 그냥 사업주의 기준에서 소모품, 부품의 관점에서 그냥 90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애를 안 낳았을 때는 아 90일쯤이면 일을 복귀해도 될 몸 상태가 된다고 알고 저마저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정말 문제고 뭐 여성 국회의원 정치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얼마가 또 이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했었는가 알 수 없고요. 네. 또 소수의 또 소수 거고 또 그 문제도 그 기간을 다 지나서 얘는 네. 뭐 나중에는 자식의 입시 문제라든가 자식의 취업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죠. 하지만 꼭 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같이 젊은 네.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또 이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없죠. 네. 청년 정치인도 없지만 그중에 여성 정치인은 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국회 포함해서 뭐 광역 기초든 이런 의회에 너무 다양성,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입장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네. 너무 또 법조인이 많아요. 한 특정 직업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입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법고시라든가 이런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법조사를 만들 거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새누리당은 검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변호사당 이렇게들 얘기할 정도로 네.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부면 충분하고요. 네. 이제는 소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야에 뮤지션도 좀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 누가 맞아, 맞아. 알겠어요. 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저의 필요는 없어요. 출마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니, 예. 예.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다. 전 전두환처럼 될 놈이에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정해 주셨어요. 아, 네. 정말요? 네. 탈모가 올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아, 걱정됩니다. 예, 예, 예. 네. 하여튼 네. 나 어떡하니 이렇게 왜요? 재미있을 뻔한 부분도 제가 재미없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저였어요. 저만 없으면 되는 방송이었는데 아니에요.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육아 얘기하면 저 정신이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러 같아요. 네. 애기한테 저질먹이잖아요. 네. 근데 공간에 그 수유실이라는 게 회사마다 없어요. 네. 세종시의 정부 종합청사 가니까 막 있더라고요. 수유실들이 네. 그래도 띄엄띄엄 하면은 요새는 유축기라고 해서 엄마 젖을 낮에 기계로 짜놓고 보관했다가 아, 냉장고에 네, 놨다가 있죠. 집에 가서 줄 수도 있고 이런 기계도 있고 막 해요. 네. 그것도 다 일하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생긴 그쵸, 거겠죠. 그쵸, 그쵸. 애랑 네. 같이 있으면 젖을 계속 먹일 텐데. 보건소 네. 가면 임대도 해줍니다. 아, 저도 네. 한 석 달은 마포구에서 임대를 했었고 지금은 네. 샀어요. 샀다고요? 비싸잖아요. 네. 별로 안 비싸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 지역마다 맘 네. 카페가 있어요. 광명맘 카페 이런 데 가보면 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비싼 기계는 아닌데 그래요. 그래도 네. 공짜니까 몇 개월을 빌렸었는데 아, 지금 그 빌린 게 문제가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샀던 얘기라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왜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서 스스로를 예. 돌아보시는 중이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샀든지 얻었든지 빌렸든지 하여간 네. 그래서 어쨌든 나의 점유가 된 물건 네. 유축 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유를 만들었다가 집에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럴 장소가 없어요. 일단 많은 직장이 없잖아요. 맞아. 그 출산하기 전에 애 엄마가 이제 그때는 엄마가 아니었죠. 임산부 시절에 다른 친구 애 엄마들을 만나면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다른 애 엄마들이 약속을 계속 잡는 거예요. 수유실이 있어서. 네, 수유실이 있어서. 근데 수유실도 그 큰 건물에 지하에 요만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 있는 곳이 딴 데 없어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잡는 거더라고요. 애 낳기 전에 그것도 몰랐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유축기 막 출퇴근할 때 가지고 다녔을 거잖아요, 저도. 근데 장소가 별로 없고 사실 그 기계에 필요한 거는 그거를 모아서 나중에 우리 애기한테 분유보다는 모유를 먹이려고 들고 다니는 건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제가 KTX 안에 화장실에서도 써봤고요. 왜냐하면 젖을 이렇게 안 짜면 줄줄 흘러요. 네.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엄마하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막 팽창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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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이 막 팽창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건데 또 화장실에서 이렇게 짠 거를
내 애기한테 줄 순 없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런 용도로 막 갖고 다니고 해서, 야, 내가 이걸 이 세계를 몰랐네. 대한민국에 엄마가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많이 반성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아, 아까 6개월째 얘기하시고, 19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문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해라는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하고, 재선 되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지만, 네.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 부분은, 재선은 좀 불확실한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저도 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 안에, 늦었지만, 네. 둘이 엄마로서 해보고 싶은, 비장한, 그러니까, 남다른.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절실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모티브를 가진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일 수 있겠네요, 현재. 왜냐면, 네. 제가 재선이 안 되면, 네. 안 될 확률도 있으니까 안 되면, 또 저같이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애를 낳거나 이런 젊은 엄마 국회의원 있을 확률이 너무 적어서, 네. 그런 위기감도 저한테 있어요. 나 지금 안 하면이라는. 도와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임기 중 출산, 임기 중 초산, 네. 거의 그 이관왕, 백투백 말로 홈런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연타석 말로 홈런 같은 그런 기록이죠. 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냥 냉정하게 아무 생각 없는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냥 설득당했습니다. 이건 왠지 처리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유권자 입장에서 허구한 날 2절 3절 자꾸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야당은 의지가 없다. 예. 네. 근데 어떤 모티브로 의지를 가지고 이 법안을 내셨는지를 제가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서면이라서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원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식 개선의 효과만큼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법이 들어가면 예측컨대 다른 법들이 예전보다 잘 지켜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효과도 네네. 있죠. 네. 그러게요. 저희들은 언제나 정치인들을 몇여다 놓고 어떻게 국가를 바꾸는데 이반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떠드린 게 로드맵은 있느냐. 앞으로 관철시킬 의지는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관철시킬 능력은 있고. 그러니까 관철시킬 뭐 능력과 계획을, 비전을 네네. 묻는데 요 문제에 있어서는 비전보다 중요한 걸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의지 쩐다. 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더 묻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현아 기술행정관이 지금 팍 터져가지고 네. 좀 휴식을 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예. 심지어 막 3, 4년이 더 됐는데 지금 출산을 한지 근데 옛날 생각 많이 나나봐요. 독받치나봐요. 네. 아, 이현아 기술행정관이 고생할 때 고용주는 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아저씨는 내 몸 하나하나 빼치면서 애를 거의 혼자 키우신 거죠. 거의 예.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도 이게 방송이고 이렇게가 네.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저는 그 둘이 아빠, 제 남편이 육아 전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공적인 방송을 이런 데 이용해서 그렇지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신랑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뭘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정치인처럼 그러세요. 남편한테 하는 말인데. 아, 근데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예. 방송 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용님 놀라시겠지만, 아, 피디님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천기저귀를 빨았을 정도로 육아를 하세요. 대박. 요새 천기저귀를 안 쓰시잖아요, 다들. 이현아 기술행정관이 눈에 검은 자위가 사라졌어요. 예, 그 얘기를 듣다 말고. 예, 깜짝 놀랐어요. 쇼킹하시죠? 근데 네. 이거는 저도 몰랐고, 저희 남편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했을 부분이잖아요. 나는 뭐, 애 낳을지도 몰랐지만, 뭐, 낳으면 청기저귀 쓰겠어 이랬던 게 없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어서 사실 일회용기적인 엄청난 폐기물 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그 국제적으로도 청기저귀 이용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갑자기 또, 네, 정치인 같네요. 근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엇보다, 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애를 쓰고 계시고 요새는 또 이유식 한참 만들어 먹이시는데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다른 거를 먹이려고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죽이나 미음을 만들어 먹이는데 앞에 이름이 보통 전복죽, 닭죽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닭, 브로콜리, 호박죽 뭐 이런 거를 막 하셔가지고 냉동실에도 이만큼 만들어 놓으시고 아 이유식을요? 네. 아 남편께서 네 하고 오. 그거를 까먹으니까 네. 그거를 반복해서 안 먹이려고 막 달력에 계속 이렇게 해가시면서 되게 하셔요. 근데 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남편 육아사를 이런 장랑이기도 하지만 좀 저는 남성들도 육아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고 시스템이 휴가 좀 잘 주면 네 하고 노동권 아까 보장해 주면 뭐 남자들도 잘할 수 있는데 기회가 못 받는다라는 없지요. 식의 네. 용님의 네. 그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여성으로서 육아 잘 못하고 되게 육아에 방해가 되고 여성을 되게 불행하게 만드는 남성들이 좀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수긍 못했지만 네. 저는 남자들 전체를 뭐 가해자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네. 정말 진짜 기회를 못 가는 거예요. 하고 용님은 네. 본인이 그래도 육아할 기회가 있어서 행복해지셨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애가 만약에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볼 때 만약에 내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저절로 자란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근데 적어도 그렇게는 안 볼 테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방송에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육아에 대한 얘기는 네.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또 네. 이 얘기 듣고 네. 그러니까 육아를 전담하지 않는 분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배우자한테 야, 그 집은 청기저귀도 쓴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어머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나쁜 놈입니다. 네, 진짜 네. 진짜 그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약간. 제가 얘기 정말 잘못했어요. 천기적인 이야기는 편집해 주십시오. 아, 진짜요? 진짜. 이해용 기저귀를 써도 네. 육아하는 분들은 충분히 어렵습니다. 지옥이다. 충분히 어려워요, 이미.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좀 자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네네. 뭐 매적 기준이나 있어야 네. 할까 말까 하다. 아니, 그... 본인이 할 거면 상관없는데 그거 다 빨고 할 거면 상관없는데. 네. 네. 남들 하라고 제안한다. 네. 천둥벌거 중이다. 네, 하지 그런 마십시오. 얘기죠? 절대. 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입장이 다양하지 않으면 제가 아는 국가로는 북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모든 국민들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을 대변해줄 정치인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입장들을 경험해본 정치인들이 있으면 좋지만 한국은 앞으로도 그런 미래가 빨리 올 것 같지 않고 변호사면 새정치연합, 검사면 새누리당 이렇게 갈 것 같고 네. 안 겪어봤어도 좋으니까 상상력이라도 좀 동원하고 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그들이 이렇게나 많은 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아주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생각보다 절대적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국회에서는 겨우 2015년에 야당 초선 의원 한 명이 입안을 한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큰 고생하시고 계신 취업맘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댁 주소가 공릉동입니까? 월계동입니까? 월계삼동입니다. 네, 노원구 월계삼동에 사시는 둘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떤 그 지역의 현안이나 유권자분들께 호소 뭐 이런 거 기회 안 드립니까? 엔지니어 운대니까. 아, 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법을 위반하셨을 때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 둘이 엄마 네. 장그레 누나 장하나 의원입니다. 네. 이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아, 장그레 누나보다 청년들의 누나가 더 좋다. 광고업자를 만나셔야 돼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미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아니 애 어린이집 배정받은 날이면 충분히 특별한 거 아니야? 뭐 맛있는 거 없어? 오케이. 녹원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녹원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장하나 의원을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
밖에 계시던 보좌관님이 연합기술행정관 왜 울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장하나 의원이 막말을 일삼았다. 예. 인격모독과 폭언을 하고 때렸다. 네. 재밌어. 난 이런 거나 좋아하는 놈이. 예, 자격이 없죠. 예, 아, 부모들. 사실 육아 6개월이 군대 2년인 것 같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HID 피해자이시거나 이런 소리 하면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죠. 네. 네. 사상 최초로 엔지니어로 울린. 그래야지 시작하고 지금 야. 2012년 10월 이후에 예, 최초네요. 녹음하다 엔지니어 울린. 아, 울린 엔지니어가 아니라 그냥 녹음하다가 스튜디오에서 누군가가 울어본 건 처음 아닙니까? 땡땡용 엔지니어가 뭐 전날에 배탈이 나서 뭐 이렇게 혹은 하품을 쭉쭉 하다가 그러다 눈물이 난 적은 있어도 예, 예. 악어처럼 눈물 흘린 적은 있어도 하품이 없었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아, 이게 무슨 의미냐? 시스템을 국가가 잘 갖춰놓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표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국민이 국가 때문에 불행할까봐 걱정스러워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보통 그 시스템 때문에 불행해질 겁니다. 네. 아까 연양 장관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취업맘, 그러니까 뭐 아기 낳은 사람, 아기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 막가 키우고 있는 사람, 그 고생을 몰라준다는 문제. 근데 그건 이제 뭐 배우자가 몰라 정도면 그냥 싸우고 말지도 모르죠. 하지만 회사도 몰라, 사회도 몰라, 국가도 몰라 라면 배우자가 모르는데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아까 이용이 몇 번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하던 이야기. 기회를 애초에 안 줘요. 네. 네. 이해할 기회를 안 준다. 근데 그 이해받지 못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낳은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015년에 재헌이 되고 19대 국회가 돼서 야당 초선의원이 이런 생각을 법안에 처음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더더욱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그러면서도 돈은 또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 애엄마들이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방법은 이제 감수분열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전 국민의 플라나리아화. 예, 예. 예. 성체인 상태에서 둘로 분열되는 식으로 번식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이상 예, 인구는 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지금의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듣고 분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이 창조가 아니겠느냐. 예. 예. 국민이 분열을 해서 두 개체가 되는. 네. 플라나리아는 분열도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예. 국민 플라나리아화 위원회 이런 데서 또 돈 받아가지고. 전경련에 돈 받아가지고. 예. 예. 우리 저 사무실 건물 같은데 또 방 얻고서. 네. 우리 사무실 건물에 방 되게 많은데 그 보다 보면 간판 그지 같은 거 되게 많잖아. 무슨 대한민국 여성위원회야 이 씨. 여기 무슨 까고 앉았네. 대한민국 여성위원회. 그따위 거 있어요? 우리 사무실. 아 진짜요? 저 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한번 네. 온 층을 다 돌아봤다. 아 진짜? 바보 같은 뭐 위원회 이런 거 있다? 협회 있어. 그런 거나 생기겠지. 저는 가장 신기했던 간판이 살면서 네. 한국 관상어 협회였는데. 그 회장을 어떤 물고기가 하시느냐가 권력 구도에 중요한 위치 예 문제를 네, 네. 예 거기가 그 산후조리원 근처에 있어서 봤나 뭐 그래 그랬어요. 예. 회장이 니모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금주의 의사 소통. 아 트윗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USB 언더바 수리산 820님께서. 아, 정당에 대해 알아보다가. 신령한 곳 가보셨어요, 이분. 일 좋다 없으신 분이. 네. 정당에 대해 왜 알아봤어요?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대요. 형제 여러분, 그 알씨를 오래 들으셨으면 저희가 무슨 당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한나라당입니다. 새누리당 네. 아니고요. 네. 주요 공약을 보니,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이게 뒤에가 짱이야. 한을 승화시켜 5차원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5차원. 라는 내용이 있답니다.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이고 여기에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시간 차원을 더해서 더하면 4차원이죠. 네, 4차원이 되죠. 네. 5차원이라. 이 한나라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네. 2006년에 자유평화당으로 창당해서 네. 2012년 1월에 영남신당 자유평화당이 됐다가 2012년 3월 5일에 한나라당으로 개명하거든요. 네. 근데 자유평화당 시절 네.
그러니까 2006년 뭘 알아봤길래 이렇게 2009년 많이 들어? 네. 무렵에 네. 그 한겨레 블로그에 가보면 네. 이게 나옵니다. 자유평화당의 이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자유평화당 더 리버티 피스 파티의 이념. 그냥 일항만 아시면 네. 돼요. 네. 자유평화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태희가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속에 2006년 10월 10일에 창당한 정당입니다. 원초적인 목표라니. 3항을 보시죠. 네. 3항 첫 문장만 읽어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네. 자유평화당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정당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세요? 정당 강령이에요? 이념, 이념. 네. 자유평화당은 정강, 정책과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이 기존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좋은 정당이며 기존의 해악을 일소하는 혁신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정당입니다. 고고고고. 더 알고 싶어요. 아, 더 알고 싶어요? 사항. 자유평화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랑하고 겹치죠? 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굉장히 매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6항도 읽어드릴까요? 자유평화당은 대한민국을 오연방 일체제 1공화국 체제로서 무슨 소리야? 한몽연방공화국, 한연해주연방공화국, 한북한연방공화국, 한만주연방공화국을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 제1대 강국인 그레든 칸. 뭐해? 뭐? 그레든 칸인데 괄호 열고 영어로 써놓은 걸 보면 그랜드 칸인데 그랜드 칸의 오타인 것 같아요. 그레든 칸은. 근데 그 그랜드 칸. 이건 다시 말해서 또 괄호를 열고 대환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1대 강국인 그레든 칸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네. 이용이 이거 읽어주기 전에 네. 먼저 말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화나냐? 네. 화나 그래 전에 얘기했구나. 지하철 선거 때 얘기했구나. 네, 이거 환나라당이라고 이거. 환나라당. 네. 하여간 네 USB 언더바 수리산 820님 감사합니다. 더 공부하실 필요 없겠죠? 네. 원하시면 저희가 더 읽어드릴게요. 네. 아, 네. 저희의 환사랑이 네. 지난해를 기점으로 무진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네. 그 한나라당은 건재하다. 네. 예. DARSOJS_NYS님이 아이서울유에 대한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려면 도시 전체 외에도 도시의 작은 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도쿄의 경우 도쿄라고 하는 것보다 아키바라고 하는 게 느낌이 더 빨리 오는 것처럼. 아키바가 아키하바라랑 같은 건가요? 전 일본 안 가봐서 몰라요. 사실 미국 안 가봤는데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뭐 뉴욕닉스도 되게 좋아하면서. 그건 그래요. 예. 네. 오늘 동네 분위기 좋았어요. 오늘. 네. 네. 토론토 원정 이겼거든요. 아 진짜요? 자, 하여간 아키바 점점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국회에 그리고 소위원회 입장에서 보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야당의 초선위원 한 사람이 주도한 작은 일입니다. 근데 한국당에서 태어날 앞으로 인류 전체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19대 국회가 할 일들 중에 미래의 후손에게 제일 결정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맞춰 얘기하면 서울의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작은 변화들을 지금 시의회 의원들과 구의회 의원들 그리고 구청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요파시스가 얘기했었는데 신년이 강남구청장이 네. 삼성역 앞인가 어디? 그 강남 스타일 말춤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 아, 예. 이게 이상한 구청장이나 이상한 시의원, 구의원들이 네. 이상한 것을 만들어도 좋아요. 제대로 된 데에선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서울시의회로 얘기해 볼까요? 협동조합에 대한 촉진 사항이 됐든 아니면은 종상향 재건축에 대한 신청들을 계속 쌩까는 대신에 네. 빌라 위주로 지어진 동네에 동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길을 더 닦아준다든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동네 그림은 동네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살게 해주면 완성됩니다. 물론 뭐 게토나 슬럼을 그런 동네 분위기로 만들고 싶으면 막 싸질러 놓으면 그만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네. 그 논계 아시죠? 네. 논계 생가가 있는 건물 그 동네 근처로 사세요. 이거 네.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논계 생가가 있던 동네는 지금 수몰돼 있고 몇 년 전에 논계 생가는 크게 다시 신축했어요. 원래 그 식구가 되게 몇백 년 동안 많이 늘어나셨나 봐. 네. 신축 논계 생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논계 동상을 세웁니다. 근데 네. 동상을 세웠을 때 주위 반응이 은진 미륵이냐 저게 무슨 아 무슨 커요? 무슨 그 리우의 무슨 그 예수상 같은 예수상 같은 그런 농계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은진 미륵이냐 이러면서 너무 크다는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작은 걸로 다시 세웠잖아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세금 쓰는 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 경제입니다. 그 도시를 이미지 있는 캐릭터 있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의 삶이 잘 녹아있고 녹아있는 삶이 스토리가 되는 동네로 만들자면 두 가지 과제입니다. 일단은 지자체의 대표들을 잘 뽑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지자체의 대표들이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꾸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은평구민으로 사는 동안 그런 점에서 감동을 많이 했었어요. 많은 작은 것들을 어루만지고 있구나. 서울시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거의 다 포기하고 원래 동네 살리기 제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 엄청 구워요. 네.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른다는 자괴감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는데 네. 여간의 구의 기조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서울시장을 끌어들여서 잘못 만든 거 뭐죠? 은평 뉴타운에 한동안 살게 하면서 네네네. 예 어느 동네도 어떻게 지어놨으면 죽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계속 쓰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보다 지금 구청장 들어와서 저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느낄 정도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네. 예 사람들이 못 느끼는 선에서 주어지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게 도시의 캐릭터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캐릭터 만드는 일을 열중하다 말고 네. 재선이 안 되는 지자체장들이 많죠. 네. 그렇죠. 공제 걱정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서울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6.25 이전부터 영업하던 빵집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설렁탕집 뭐, 한두 군데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지방도시로 가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네. 100년 된 빵집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왜 그게 그렇게 오래 있었나 하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장인의 뭐, 장인 정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빵집을 하시는 분이 그 건물을 일단 소유하고 있으며. 네. 그렇죠. 그 주변이, 인구가 줄고 침체돼가지고 재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명맥이 네. 이어지고. 네. 그리고 그게 결국 관광자원이 되고 언젠가는 또 팔리는 거잖아요. 네. 참 그런 거 보면 버텨야 됩니다. 진짜 어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덕목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껴들지 않는다. 네. 레이나킴1008님이 응답하라 1998, 1988 아니에요? 1998인가? 하여간 첫 번째 에피소드. 음악 김한조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아람 작가님 스케줄이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분 스케줄은 늘 괜찮지 않습니까? 늘 괜찮고요. 사실 바쁜 척 한다고 그러면 쳐버리면 돼요. 네. 피해자도 많고요. 저희들 취재하고 싶으면 저희가 취재 인력이 없습니까? 저기 배 나온 사람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네, 괜찮아요. 저 할 수 손아람 작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간 네. 이 문제는 여러모로 상기시킬만 합니다. 손아람 작가는 지금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네. 이야기도 저는 가치 있다고 봐요. 지금 드라마 송곳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서셨는데 손아람 작가께서 네. 저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 전 송곳 음악도 이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송곳 드라마의 취지 어찌 보면 가장 맞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용은 패드립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더바 화이트 언더바 윈드님이 제사가 끝나면 음복이라는 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짝 무서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능체를 써가지고 음복이라는 그냥 뭐, 이라는 능이 있나? 그러니까 미친 덕후가 네. 제사하다 하는 말인가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부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정치의 마지막 단계다. 예. 이거 무슨 독발 수기능 이런 것처럼. 그 네. 한자로 음차한 오랑캐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 음복이요? 음복이라는. 네. 아. 네. 그, 박근혜의 정치, 아버지에 대한 제사로서의 박근혜의 정치의 정점이 역사 통폐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정점을 지나가면 제사가 끝났다고 보자. 그럼 그때부터 음복을 할 것이다. 어떻게 음복을 하죠? 모르죠. 근데 뭔가 무섭죠. 정치도 되게 이상한데 제사 끝나고 음복을 하면 뭘 하겠느냐. 아, 그러니까 지금은 해먹고 계시는 상황은 아니구나. 뭔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그런 느낌은 들죠. 네. 글리 언더바 ZZZ님이 그 알실에 이 노래 좀 내보내줬으면 하고 링크를 세우셨는데 그 링크는 해바라기의 모두가 사랑이에요입니다. 아, 뜨거웠죠. 그,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외우지 못할 노래들이 있습니다. 네. 찬송가 뭐 첫 번째 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교과 같은 거 중고등학교 교과라든가 네. 그리고 공용이 있어요. 한국인들 공용 해바라기의 히트곡들입니다.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서 다 망가졌다 그게 예를 들어 뭐 광명시 이야기를 들었다 네. 그랬는데 해바라기의 노래 중에는 가장 치명적인 히트곡이 사랑으로죠 끝났다 싶으면 100년도도 노래할 수 있는 네. 아 영원히 이러면서 네. 그 무한 루프가 막 이렇게 광명시 이야기를 들으려도 떠오르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아, 광명시가 그렇게 된 데는 그 변치야. 지역 국회의원 아 누구더라 아, 이현주랑 또 누구지? 우리들의 그리고 양기대 시장 네. 사실 기초공천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그분 그냥반들의 책임을 아, 공천에 영향을 주었던 지역구 네. 의원 두 사람과 시장 예 네. 이분들의 책임을 사실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있죠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 촬영 사태의 근원은 네. 네. 잘못된 공천이다 기초공천 제도 자체가 아, 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지자체 광역 및 기초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문제. 네. 예, 이게 얼마나 비뚤어졌는가를 얘기해 볼 날도 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게 양기대 시장과 기초 의회, 그러니까 광명시 의회가 네. 굉장히 쿨하게 이 사태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개정 조례를 내 가지고 네. 시화를 장미에서 해바라기로 바꾸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예능 기법이죠, 요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예능을 해 먹는. 그러니까 아주 쿨하게. 네. 예. 한 명의 광명 시민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 사태 이후로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에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 네. 혹은 뭐 우리 식구들 중에도 죄를 지으면 너무 너그럽게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특히나 성기와 관련된 잘못을 하면 너그럽게 넘어가지 마. 네. 홍군형을 또 잊을만하면 또 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드리프트00님이 요즘 전화영어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 일상이 너무나 똑같이 돌아간다라는 거다. 아침마다 영어 선생님이 어제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지만 한 달째 어제는 일하고 운동하고 공부했다고 대답한다. 이러니까 영어가 안 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퍼펙트 이브의 잘못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이래서 영어가 안 느는 게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요. 네. 일상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그럼 전화 영어를 할 때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뭘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 애플워치나 다른 스마트워치들에 대한 사람들의 처음에 써봤을 때 반응 같은 거죠. 내가 시계한테 안 혼날라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근데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내일 통화하실 걸 생각을 하면서 예. 퍼펙트 집을 전화 오기 전에 예. 남자친구의 뭐 발을 걸어 넘어뜨려 본다거나. 네. 뭔가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 보십시오. 네.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정 브라운 화이트님이 판다는 미국 너구리과라고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화석의 발견과 유전자 연구를 통해 곰의 일파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판다의 분류학적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분분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참 이런 개통학적 생물학적 연구에서 네. 유전자 연구의 등장은 네.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하마도 사실 고래랑 굉장히 가깝다는 게 밝혀지고 막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마는 고래의 후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아, 위키트리가 한방 쳤다. 그럼 이제 줄줄이 줄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예. 판다는 너구리 이제 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한국의 영역은 바다까지 포함 뭐 이런 게 되겠지만 네 아 판다는 곰의 일파 네. 이에 대해 유승옥은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전해드리죠 에르바 톡스님이 역시 여전합니다 이러시고서 링크를 찍은 사진 검색 결과를 찍은 사진을 네. 짤로 올려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거, 제가 읽어드리는 순서는 보도한 업체
언론사와 그 다음에 제목입니다. 뉴스컬처, 이태임 교통사고, 민소매 상의에 드러난 풍만 볼륨감, 남실 올킬, 세계일보, 이태임 교통사고, 시스루 속 완벽 몸매, 눈이가요 눈이가, 헤럴드 팝, 이태임 교통사고, 긴 팔다리 더하기 환상 S라인, 수영복 완벽핏. 그 외에 많은 언론사들이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교통사고 이태임, 이태임 교통사고라는 말 옆에 붙여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에 따르면 이태임 씨는 민소매 상의를 입고 시스루 룩을 입고 수영복까지 입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겁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네. 이것은 잠재적인 네크로필리아죠. 진짜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분 2015년 진짜 힘들게 보내신다. 아니 이 연예인이 네. 이 사람이 뭐 무슨 일을 겪었고 어땠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이러는 게 네. 야, 다른 집은 청기저귀 쓰는데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아 그렇죠. 또 공감 능력의 결여. 근데 다른 집은 천기적이 쓴 데에는 예. 공감 능력의 결여 중에서도 네. 그나마 맥락은 가지고 있는 비방 혹은 말실수예요. 그죠. 예. 예. 매우 이기적이고 타인을 신경 쓸 수 없다는 것은 같지만. 근데 여기에서의 무개념의 근원은 클릭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네크로필리아라도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고에서 더 이상 큰 부상이 안 생겨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큰 사고가 안 생겨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 생각했을 때, 이걸 가지고 클릭질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유명한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형태로, 뭐, 다치고 죽고 하는 일, 지금 이 업체의 직원들은, 혹은 이 업체는, 언론 매체는, 네. 바라고 있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저는 다른 생각도 갑자기 드는 게 네. 이런 기사 제목 뽑는 게 인간이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인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이 일리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러시아어 이상하게 번역하는 그 이상한 기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걔가 국가에서 수십억을 들여 만든 그 기계. 예, 그 기계의 어떤 그 형제 버전이다라던가 뭐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없다 번역 실수를. 네. 그 철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네. 사람인데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고 기계라서 인간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인간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냥 네가 사람 새끼냐의 인간이 아닐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예. 둘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네네네. 인간성을 존중받고 인류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이야기를 이틀 동안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류에는 이것보다 훨씬 없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볼 겁니다.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이용상 임수석과 유영수의 책임 프로듀서 이현아 엔지니어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